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루입니다. 오늘은 액트4가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액트4. 심장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터트릴 수 있대요. 그거에 이제 조건이 사일런트, 아이언클래드, 디펙트를 한 번씩 깨면은 키를 줘요, 키를. 그러면 키를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고요. 이 상태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는. 여기서 엘리트를 잡고, 여기서 모닥불에서 키를 얻고, 뭐, 유물 하나 포기하고 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플레이를 하면은 심장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적은 사파이어 키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유물 하나 포기하고 강화 엘리트 힘 3이 증가된 강화 엘리트들 정신이 나왔군요. 확실히 강하게 있긴 있는데 그냥 루비키 한번 얻어갈게요. 아 진짜 덱 좋다. 깔끔 좋아요. 510대 와우. 자 이렇게 되면은 심장 이동을 하죠. 오우씨. 자 제가 지금까지 3개 다 얻은 거고요. 왼쪽 아래가 아이언클레드 빨간색, 초록색이 사일런트, 오른쪽 아래가 디펙트의 열쇠입니다. 3개를 한 번씩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열쇠고요. 엔딩 최종장이고요. 아 모닥불부터 모양이 달라요. 멋있다. 멋있어. 강화한다면 뭘 강화해야 될까요? 의미가 없긴 하네. 강화가 다 상점도 하나 있고 뭐 살 건 없군요. 넘어갑시다. 호위댐. 아 왼쪽 친구가 좀 더 세게 때린다. 고민 좀 해봅시다. 18방어만 올리면 되거든요 지금. 그럼 방어도는 충분하다는 거 아니야. 이거에다 망단까지 쓰면 그럼 내가 몇 코스트를 더 쓸 수 있지? 3코스트를 더 쓸 수 있네? 그럼 발놀림을 쓰는 게 맞을까? 탄성 플라스크를 먼저 걸어놓는 건 어때? 뭐야 그럼 여기 총매 거는 것도 괜찮은 생각 아닐까? 어 뭐야 방향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거지? 힘이 감소되고 타겟팅 카드나 포션을 활용하면 반대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고 얘가 뒤가 되는 거네요. 그럼 하나를 잡고 나면 좀 편하게지겠다. 좀 그때부터는 얘는 잡은 것 같고요.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뒤쪽으로 상대가 잡히게 되면은 좀 피곤했을 수도 있겠네요. 딸기. 자 드디어 심장방입니다. 이때를 위해 물약도 아껴놨고요. 자 어떤 짓거리를 할지. 어? 데미지를 입는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피해를 1입고 1씩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수한 행동을 하는데 하하 야 보스답구나. 니가 그래 보스다. 45딜? 제가 생각해 45딜보다 더 센 딜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번 때린다고요? 전 또 뭐야.
그럼 24딜이죠. 아, 공허 때문에 1만화가 줄어든 거구나. 아, 난리도 아니구만. 이번엔 안 때리네요. 독을 총매를 걸어놨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턴에 천안부적 100 이하의 모든 피와 HP의 손실을 막는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 딱 100딜이 들어가네. 그게 아니라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독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저는 지금 네 턴만 버티면, 그니까 한 번에 데미지를 받는 데미지가, 그니까 100 이상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턴 버티면 되겠다. 세 턴만 버티면 되겠고. 전화 특성을 쓰고. 독을 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두 턴 더 버티고, 이거 함정이죠. 이 4딜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됐다. 이러면 딱딜이겠죠? 딱딜. 오케이. 아이, 뭐 어렵진 않구만. 어, 뭐지? 아, 심장. 심장을 죽이고 첨탑을 위로 탈출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승리 느낌표다. 이거구나. 심장 파괴도 250점을 줍니다. 마무리가 이거군요. 이게 진짜 엔딩인가 봐. 노래가 달라. 기존 테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노래네요. 아니네요. 끝난 게 아니야. 이거 고래 아니야? 녹화 끊었는데 갑자기 눈 6개가 나서 깜짝 놀랐어. 첨탑은 잠들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